막 깨지는 거 보여? 들려? Here, you can have that. ASMR 혼자 해. 우와. 이렇게 라이트한 어니언링 처음이야. 맛있죠? 와, 이거 100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시작해 볼게요. 음식은 이제 세 가지 할 거고요. 어니언 링, 감자튀김, 햄버거 할 거예요. 소스부터 재료 소개까지 다 해줄게요. 원래 영상으로 제가 만들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가지만 이거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요리할 거예요. 실제 요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일단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포블라노 페퍼라는 거고요. 매운맛은 적은 그런 페퍼입니다. 이거를 일단 우리는 한번 구운 다음에 소스에 넣을 건데요. 이거를 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구하시고 뭐 한국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페퍼일 수도 있으니 조금 덜 매운 고추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두 개 올린 상태에서 오븐으로 한 15분 일단 들어간 다음에 여기 위에 일단 토치로 태울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익는 동안 우리는 이제 햄버거 패티를 만들 건데요. 햄버거 패티는 파스타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우리는 거기다가 카멜라이즈 어니언을 한 다음에 이제 비프 패티를 만들 거예요. 자, 양파는 우리는 카멜라이즈 어니언을 할 거기 때문에 꼬다리를 짜주고요. 그 다음에 반을 잘라주시고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제 파스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비프 패티에 제가 그때 빵가루, 카멜라이즈 어니언 그 다음에 비프, 돼지고기, 설탕, 소금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리고 파슬리를 넣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지금 햄버거 패티를 만들 거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뺐고요. 빵가루 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니언이랑 소금, 설탕을 하면서 파슬리를 넣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죠? 손가락 교정 이렇게 여기 앞에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썰어주고요. 그냥 이렇게 대충 그냥 썰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잡고 여기서 대충 그냥 대충 나도 똑같이 생각했는데 응? 뭐라고? 저게 어떻게 대충이야? 아, 뭐 그냥 대충이지. 그냥 이렇게 대충 많이 못하면 이렇게 조금씩 하면 돼요. 이렇게 대충 이렇게 대충 하면 대충 했다고 혼낼 거 그건 맞지. 내가 진짜 대충을 보여줄 진짜 대충 보여주려고? 자, 그냥 대충 한번 썰었으면 이렇게 이런 걸로 한번 모아서 한 번 더 그냥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됐겠죠? 오케이, 이제 이렇게 됐어요. 보이죠? 대충. 오케이. 그 다음에 저희 이제 팬 지금 데피고 있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아, 이렇게 따라다니라고? 카메라로? 아니 그냥 원래 그렇게 안 따라다녀도 돼. 오케이. 이제 파슬리는 어니언이 구워지면서 잠깐 헹굴게요. 저희 먹을 만큼 그냥 대충 뜯고 오늘의 컨셉은 대충. 자, 대충 뜯고 자, 이렇게 대충 뜯고 한번 헹궈주고요. 이것도 그냥 대충 그냥 썰면 돼요. 아, 정말 이렇게 이 파슬리는 감자튀김 안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패티 안에 들어갈 거예요.
항상 누르지 말고 썰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록색 물이 나와요. 이렇게 그냥 대충대충 자 이렇게 한번 썰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돼요. 아니 1분 안에 할 수 있으면 뭐 대충이잖아. 프라이팬 되게 뜨겁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기름 살짝 올리고요. 기름 뜨거운 상태에서 양파 양파 들어갑니다. 양파 들어간 다음에 소금 그다음에 설탕 항상 말씀드리죠. 소금이랑 설탕을 같이 넣어야 된다고요. 항상 요리할 때. 색 나는 거 보였죠? 얘를 이렇게 살짝 식혀주면 돼요. 페퍼 좀만 더 굽고 이렇게 식혀주면 돼요. 보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고기를 사왔어요. 다진 고기인데 그냥 다진 고기예요. 뭐 다 안 써도 되고요. 이거는 사실 뭐 비율이 중요하진 않고 이 정도? 우리 패티 먹을 3개? 내가 2개 먹을 거고 네? 요야봉한 햄버거 네. 자, 그 다음에 고기 넣어주고요. 파슬리 넣어주고요. 거기에 설탕 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소금 항상 시즈닝 해주고요. 자 시즈닝을 해줬는데 여기서 이제 섞어줄 건데 소금은 아니 설탕은 소금보다 좀 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카라멜라이즈 어니언도 조금 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희는 손으로 패티를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잘 섞어주고요. 패티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두껍게 하는 걸 좋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패티는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냉장고에 살짝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이제 감자튀김을 준비해야 되는데 감자튀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 튀겨야 돼요. 한 번은 블렌칭이라고 해가지고 안에까지 다 익혀야 되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삭하게 안 되는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블렌칭을 하고 냉동실에 넣었다가 그 다음에 요리를 할 거예요. 나나 응? 나은이가 좋아하는 시계 감자튀김이 있다 그랬잖아. 응. 그거를 좀 설명해 줄래? 근데 그렇게 막 말할 게 없는데 그냥 되게 크런치한 거? 크런치하고 근데 막 맥도날드 감자튀김은 안 좋아해요. 그리고 그 얇은, 어떻게 얇은 아 맞아 너무 얇은 거는 싫고 되게 도톰한데 겉에는 바삭하고 안에는 좀 촉촉한? 그럼 크기가 어느 정도야? 한 새끼손가락 두께? 너무 두꺼운데? 너무 두꺼워? 내 새끼손가락 정도 나의 새끼손가락 정도 감자를 가지고 왔죠. 감자를 가져와서 물을 가져왔어요. 물을 넣어야 되는 이유는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전분을 조금 빼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빠르게 한번 까주고요. 이거 다 먹을 거야? 네 개? 야? 왜 그렇게 물어봐? 아니 아니 다 먹으면 안 돼? 또 튀기면 계속 들어가. 튀기면 계속 들어가? 어.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그러면 두께를 셰프한테 확인을 받아봐야 돼. 자, 이 정도? 어 좋아요. 오케이 그럼 이 정도래요. 오케이 딱 이 정도. 그러면 요거를 이제 모델로 삼고 항상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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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괜찮아? 응 이렇게 이 정도야? 응 이렇게 페퍼 시커먼 거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시커먼데 그럼 이거를 이제 한번 뒤집어 줄 거예요. 괜찮죠? 두 개만 하자. 오케이. 두 개도 많을 것 같아. 어니언링도 있으니까. 어니언링도 있잖아. 네? 자, 이렇게 감자튀김 커스터마이즈로 썰어줬고요. 감자튀김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전분 좀 빠지게 약간 냅둡니다. 갈릭은 그럼 이것도 그냥 대충대충 빨리빨리 4개 정도만 깔게요. 둘, 좀 큰 거, 큰 걸로 4개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그냥 대충 썰어요. 대충 썰면 돼요. 아, 정말 대충 썰었잖아, 이거. 봐봐요. 마늘 봐봐. 정말 대충 썰었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저번에 내가 마늘 써는 법 한번 알려줬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내가 옛날에 이거 다지는 거 옛날 영상 한번 보여줄까? 칼 똑같은 걸 비슷한 걸 두 개 들고 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썰었어요. 이렇게 썰면 돼요. 근데 이렇게도 썰었고 뭐 칼이 뭐 두 개 비슷한 게 없다 이러면 그냥 칼 하나 가지고 이렇게 그냥 썰면 돼요. 이렇게 가지고 이게 이제 대충 썬 거예요. 이 정도가 여기 안에다가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감자가 준비가 됐죠. 그러면 감자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이제 물을 한번 빼줍니다. 자, 전분이 빠진 물은 버리고요. 대충 물기를 떨어뜨려 놓고 물기를 제거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기름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물기가 있으면 엄청 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물기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뽀송뽀송하죠, 얘가? 애들이? 보여요? 뽀송뽀송한 거? 안 보이나? 아까 물에 적셔있던 애들이랑 좀 뽀송뽀송한 애들이랑 좀 다를 거예요. 지금 온도는 화씨로 350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온도는 300도예요. 근데 우리가 감자를 여기 안에 넣으면 온도가 확 떨어질 거기 때문에 저희는 괜찮습니다. 317도, 314도 쭉쭉 떨어지고 있죠. 이거를 블렌칭이라 그래요. 이거는 감자를 익혀주는 작업입니다. 바삭하게 해주는 작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온도를 높은 온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낮은 온도에서 지금 266까지 내려갔지. 우리는 275에서 300을 사이를 원해요. 크기에 따라서 3분에서 5분 알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3분 지금 할게요. 그냥 이렇게 쪄졌죠. 얘는 잠깐 이 상태로 식히고요. 감자 상태 보면요 표면이 살짝 올라왔거든요. 생감자랑은 살짝 달라요. 그럼 이 상태로 저희는 빼줄 겁니다. 지금 여기서 나올 때는 소금간 안 해요. 왜냐면 어차피 두 번째 튀길 때는 소금간 다 떨어져요. 자. 이게 블렌칭이에요. 블렌칭은 안에 속을 익히는 거고 바삭하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얘는 냉동실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이제 소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서
씨 발라주고요. 자, 이렇게 일어난 상태에서요. 살짝 토치로 구워줘요. 얘 잠깐 씻게 냅두고요. 저희는 다른 재료들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베이컨인데, 베이컨은 햄버거 안에도 들어갈 거고요. 감자튀김 위에다가도 들어갈 겁니다. 자, 이거는 오븐에 들어갑니다. 감자튀김을 한번 블렌칭 했고, 자, 햄버거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니언링도 이따가 하고요. 이거는, 이 레터스는 지금 버터 레터스라고 해가지고, 한국말로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런 레터스예요. 이런 상추예요. 저는 햄버거를 할 때 이 상추를 가장 선호해요. 이거는 쓴맛이 하나도 없는 상추예요. 나은이가 곧 이거는 씻어준다고 하니까. 이 토마토는요, 비프스테이크 토마토라는 토마토예요. 엄청 크죠, 토마토가. 토마토가 정말 막 주먹보다 커요. 한 번만 씻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한국말로 뭐라 그러지? 영어로는 되게 미리한 토마토예요. 미리. 그러니까 되게 뭐라 그래? 뭐라 설명하니? 살집이 있는? 그러니까 이제 토마토가 안에가 막 다 안 비어 있잖아, 안에가. 아니? meaty. meaty. meaty한 토마토예요. meaty한 토마토. 굉장히 토마토 꽉찬 토마토. 나는 맛 평가를 잘 못하니까 how about you try? 토마토를 먹고? 자, 이거 카메라 너무 아래서 찍나? 오케이. 그냥 토마토만. 근데 훨씬 더 꽉 차있지 않아? 그러네, 좀 단단하네. 좀 토마토가. 단단하고 얘가. 진짜 햄버거 깨물었을 때 그 흐물흐물 안 될 것 같은? 식감이 좋지. 나은이가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해왔는데요. 레터스는 이렇게 보관하면 금방 상해요. 네. 레터스는 어떻게 보관해야 되냐면 이렇게 일렬로 세워서요. 그럼 먹을 세워서요. 거니까요. 그럼요. 금방 먹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세워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앞 밑으로 물이 빠지면서 물이 고이지 않으면서 상하지가 않습니다. 자, 소스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이거 가져가고요. 껍질은 먹어도 되는데 껍질을 한번 살짝 벗겨볼게요. 그냥 이렇게. 보이지? 여기는 안 찢어지는 거. 그러면 이런 거는 그냥 걸르고 이렇게 딸려 나가는 거는 같이 먹고. 자, 이제 요거를 이렇게 썰어 줄 거예요. 조금만 더 다질게요. 다졌고요. 고추 넣어주고요. 케첩, 큐피 마요. 큐피 마요인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케첩, 찍. 찍. 그 다음에 이거는 찍, 찍. 오케이. 알겠다. 대충 알겠죠? 이해가 되죠? 오케이.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으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섞어보고요. 요 비율로 다시. 찍, 찍. 찍. 자. 그 다음에 자기야 맛을 보면 돼요. 오. 우리 보여? 이제 끝난 거야? 만든 거? 이거는 소스 끝난 거야. 자. 오케이. 한 번 더 먹어야 돼? 한 번 더 먹는다고? 아니, 한 번 먹고는 잘 모르겠어. 되게 특이한 맛이다. 어니언링 배터를 만들 건데요. 이거는 케이크 플라워예요. 이거는 케이크 플라워예요. 케이크 플라워는 단백질 함량이 낮은 플라워고요. 이거를 대체적으로 쓸 거고, 이거가 제일 좋아요. 저처럼 이게 이제 많이 없다면 그 다음 단백질 함량이 있는 페이스트리 플라워고요. 이거 대충 그냥 부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시즈닝 소금만 잠깐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파프리카예요. 파프리카 살짝 뿌려주고요. 이거는 마늘 파우더예요. 마늘 파우더 살짝 뿌려주고요. 그다음에 맥주. 맥주는 그냥 집에 있는 거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맥주는 그냥 부어가지고 농도 맞춰주면 돼요. 조금 저희는 묽어야 돼요. 근데 맥주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맥주를 쓰는 이유는 맥주에 있는 향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면 알코올은 물보다 더 빠른, 더 낮은 온도에 증발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바삭바삭한 반죽을 만들 수가 있어. 자, 이거는 만들었고요. 바로 그 다음에 이런 막 있죠. 막은 그냥 떨어지면 빼주시면 돼요. 여기서 페이스트리 플라워 살짝만 넣어요. 플라워 아까랑 똑같이 소금, 마늘, 파프리카. 반죽 두 가지 있죠? 지금 온도가 살짝 높긴 한데 어차피 온도는 또 떨어질 거니까 좀 넣겠습니다. 묻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살짝 묻혀서 들어갑니다. 묻혀서 블렌칭은 안에 양파를 익히는 작업이에요. 지금 먹으면 딱딱해? 아니, 물렁해. 아, 물렁해? 덜 바삭해? 하나도 안 바삭해.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감자튀김에다 넣을 베이컨 두 개,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을 베이컨 세 개. 베이컨 엄청 바삭해 보이죠? 우와. 왜? 과자 바삭해. 엄청 조그매졌어. 자, 우리가 이따 넣어 먹을 거 이렇게. 자, 이거는 이따가 감자에다가 올릴 베이컨. 이거 뭔가? 자, 큐피 마요, 케첩, 갈릭 파우더, 그 다음에 약간의 투머릭, 그리고 어니언 파우더. 이거는 무슨 소스? 햄버거 소스. 약간 빅맥 소스 같지 않아? 이거 되게 스페셜 소스 같다. What does that mean? 음, What does that mean? 맛있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고기 굽고 우리는 이제 어셈블 하면 돼. 햄버거 번이고요. 번은 사왔어요. 이거는 브리오시 번이에요. 브리오시 번이에요. 브리오시 번이 제일 맛있어요, 제가 보기엔. 오케이. 치즈를 소개해드리자면 모짜렐라, 이건 아메리칸, 이건 체다. 자, 모짜렐라랑 체다는 감자튀김 위에다 뿌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싸구려 아메리칸 치즈는 패티 위에 올라갈 거예요. 팬에다가 아주 약불에다가 치즈를 녹여줄 겁니다. 갈아서 넣는 이유는 갈아서 넣어야지 잘 녹아요. 내가 이거를 그냥 뚝 잘라서 넣으면 굉장히 안 녹습니다. 이렇게 패티를 구워줄 거고 패티는 여기다가 올린 다음에 오븐 브로일 기능으로 치즈 녹이면서 완성시켜 줄 거고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조합을 시킬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하나. 우와, 치즈 두 개 한 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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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said you wanted avocado? 큰 거랑 하나 원했댔지? 응. 조그만한 거, 반 개. 나니 거에는 아보카도 들어갔으니까 베이컨 하나만 줘. 뭐라고? 어? 뭐라고? 아니야. 빨리 덮어. 나니 거 베이컨 아니야, 빨리 덮어. 좀... 빨리 덮어. 잠깐만, 뭐야? 아니야. 이게 원. 우와. 햄버거는 완성이 됐고 지금 이제 384도거든요. 384도에서 감자튀김 튀겨줍니다. 그 다음에 바삭해질 때까지 튀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치즈인데, 치즈는 녹일 건데 너무 센 불에 하면 금방 타니까 너무 세지 않은 불에다가 타면 돼요. 소금 준비해 주고요. 그 다음에 튀김이 나오면 뭘 먼저 해야 된다? 나오자마자 소금. 그리고 눅눅해지지 않기 위해서 공기랑 접촉을 조금 시켜주고 오케이. 네. 맛을 보고. 아. 어? 왜? 아... 왜? 나도. 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먹어. 오케이. 자. 아, 뜨거워. 넥스트. 떡지. 파슬리 올리고, 마늘 올리고. 우와, 색깔이 나왔다. 짠. 같이 토끼. 아, 근데 냄새 진짜 맛있겠다. 우와. 오케이. 잠깐만. cheese. Where's cheese? 치즈를 너무 많이 하잖아. 그냥 막 부어도 돼. 그 다음에 파슬리 베이컨. 와, 미쳤다. 가까운 사진은 인스타그램 가서 제가 올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먹는다. 빨리 의자 가져와. here. 와, 잘 먹겠습니다. 자, 어니언 링 하나 먹어봐. 막 깨지는 거 보여? 들려? Here, you can have that. ASMR 혼자 해. 우와. 이렇게 라이트한 어니언 링 처음이야. 맛있어. 와, 이거 100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100개 먹을 수 있다고? 이거 보이시나? 응? 어때? 맛있어? 맛있어? 마늘 향이 너무 좋아. 오케이. 와. 이제 햄버거. 응. 흘리니까 되고 먹어. 맛있어? 우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이야. 아니. 숟가락 써. 패티가 진짜 향이 너무 좋고 진짜 부드러워. 와, 진짜 맛있다. 근데 어니언 링이 진짜 짱인 것 같아. 이거? 응. The butter is so good. 회사에
카메라에서 보시는 건가 봐. 다 루팡들이야. 그게 뭐야? 일 안 하고 유튜브 보는 사람들. 그럼 한국 점심시간이잖아. 다 루팡들이야. 내 라이브 보는 사람들.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뭐? 나름 배려해서 한국 시간 저녁으로 키우잖아? 아무도 안 봐. 다 점심시간에 보고 싶어. 회사에서 다들, 보시는구나. 다들 약간 회사보다는 내가 재밌지만 퇴근하면 나보다 재밌는 거 많다 이거야. 아니 햄버거 마시셨어요? 오늘 못 먹어? 이 소스 어때? 너무 맛있어. 응. 진짜 이거랑 완벽한 거 같아. 내가 아니면 다 먹겠다. 그만 먹어. 그만 먹으라고? 내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거를 보고 집에서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어 드세요. 알겠죠? 그러면 바이바이. 바이바이.